안녕하세요. 에덴 요양병원에서 한방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지훈이라고 합니다. 각종 암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독소를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독소가 과다하게 쌓이게 되고 간에 무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간에 열이 쌓였다고 합니다. 엔진이 과열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장 질환에는 이러한 간의 열을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암뿐만 아니라 간염, 간경화 등에도 이러한 치료법을 응용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간에는 간병에 한약 등을 복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없이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하여 간을 혹사시키면 간 수치가 오르고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올바른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앞서 간병을 치료하는데 간의 열을 풀어준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나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산청목이라고도 합니다. 간의 재반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효가 있고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질환에도 응용합니다. 이 약초를 하루에 40g 정도를 묽게 달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암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